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샤프트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사진처럼 백스윙 탑에서 내 다운스윙 시동을 걸 때 샤프트가 너무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휜다든가, 또 그립을 너무 꽉 잡는다든가, 레깅을 너무 오래 끈다든가, 또는 왼발로 너무 강하게 이 땅을 밟는다든가, 아니면 왼쪽 그 광배근으로 너무 클럽을 힘줘서 잡아당긴다든가, 이런 지나치게 이 과하게 이 샤프트에 과부하를 걸면 그러면 스윙 체인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려면 시퀀싱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을 유난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시퀀싱만 좋다면 스윙 폼이 좀 나쁘더라도 얼마든지 언더파를 칠수 있다, 그런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골프 레슨 방송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점은 모두 거의 자기가 그 경험한 동작, 자기가 아는 동작, 또는 자기가 잘하는 동작, 그 느낌, 이런 것들만을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그 기본 원리나 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법칙,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는 점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스윙을 잘 하려면 절대적으로 이 순서를 지켜서 쳐야만 합니다. 시퀀싱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 몸에 최적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다. 네, 그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똑같이 스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윙 폼이 다 다릅니다. 짐 퓨릭은 팔자 스윙을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또 타이거 우즈 나름대로 스윙을 달리합니다. 폼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골퍼라 하더라도 프로라 하더라도 스윙 폼은 다 다르게 치더라도 딱한 가지 똑같은 점한 가지는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서가 항상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스윙을 잘 하려면 시퀀싱을 잘 지켜서 쳐야만 합니다. 이 시퀀싱이라고 하는 키노메틱 시퀀스라는 용어는 순서대로 몸을 이제 움직여서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친다는 말은 순서를 잘 지켜서 친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골프 스윙에서 시퀀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 어떻게 해야만 시퀀싱을 잘할수 있는가?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윙을 할때 순서를 지켜서 쳐라, 이런 말을 좀 자세히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생략을 하고 이제 다운스윙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백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은 오른쪽 위쪽으로부터 아래로 왼쪽으로 방향을 이제 트는 거. 그래서 공을 치러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다운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때그 순간이 이제 전환 동작입니다. 그 전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샷의 성패를 이제 결정짓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이제 마법의 순간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트랜지션 동작은 조용하게 또는 지그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향을 조용히 틀어줘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경장 용어에서 연착륙이란 말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을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땅에 부딪히게 되면, 비행기가 땅에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불이 나고 또 사람이 이제 다치고 죽고 그럴 수 있습니다. 땅에 부드럽게 연착륙을 해야 한다. 이 트랜지션 동작, 전환 동작은 반드시 부드럽게 해야 한다. 갑자기 하면 좋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골프 역시도 이 전환 동작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방향을 틀 때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또 지그시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샷을 좀 일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념의 뛰기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다운스윙을 할때 다리, 골반, 몸통, 팔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점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또 가속하고 감속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헤드스피드를 그렇게 해야만 올릴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골반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몸통의 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몸통의 속도를 올렸다가 몸통의 속도를 줄여야만 팔과 손의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팔과 손의 속도를 또 줄여야만 마지막으로 헤드 속도를 빨리 휘둘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채로 파리를 잡을 때 손과 파리채와 같이 움직이면 파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파리를 잡는 순간은 팔과 손은 순간 멈춤하듯이 멈춰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파리채가 빨리 움직여서 파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퀀싱이 엉키는 경우라고 경우는 다운스윙을 아래로부터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이 다리로 시동을 걸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래쪽으로부터 시동을 걸어라. 아래로부터 차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둘러서 팔로 치려고 하는 경우, 또 몸의 각 부위를 동시에 많이 함께 움직여서 치려고 하는 경우, 우리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라 이런 말은 골반을 먼저 돌리고 그리고 이제 상체를 나중에 골반 속도를 줄여서 상체를 돌려서 쳐라, 회전해서 쳐라. 골반과 상체를 동시에 돌리면서 치면 이 순서를 지켜서 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퀀싱이 엉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윙을 잘하려면 다리로 다운스윙을 시동 걸어야 한다. 또 전환 동작은 지그시 해야 한다. 다운스윙 시작 전에 샤프트를 사용해야 한다. 리듬과 이 타이밍을 잘 지켜야 한다. 서두르면 망한다. 또 힘겨워서 패려고 하지 마라. 어깨 힘을 빼라. 왼손 그립을 너무 꽉 잡지 마라. 이런 많은 지침들은 사실 이 시퀀싱을 지켜라.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한 가지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을 치러 들어갈 때좀더 파워를 많이 비축해서 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그 지침을 많이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레깅을 하려고 오래 지키려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레깅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과 왼팔과 이 샤프트의 각도를 최대한 끌고 와서 치는 것입니다. 레깅을 지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을 멀리 치려고 다운스윙을 좀 다이나믹하겠다, 파워를 좀더 많이 비축해서 치겠다. 이렇게 지나치게 왼팔과 샤프트 각도를 오래 끌고 와서 치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시퀀싱이 엉킵니다. 전환기는 지나치게 세게 하거나 힘을 주어서 끌고 와서 치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퀀싱을 잘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제발 샤프트에 구하바가 걸리지 않게 하라. 부하가 이제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걸리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샤프트에 구하바가 걸리지 않게 하라. 과부하게 걸리게 하는 이 잘못된 동작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많이 샤프트가 뒤쪽으로 휘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세게 휘두르려고 왼쪽 광배근으로 힘껏 힘줘서 너무 세게 잡아당긴다든가 갑자기 잡아당긴다든가 또 서둘러서 왼발로 땅을 너무 세게 밟는다든가 레깅을 오래 끌어야만 파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너무 지나치게 손목을 지켜서 공을 치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지나치게 샤프트가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잘못은 시퀀싱이 엉킨 그런 반증들입니다. 샤프트가 많이 지나치게 많이 휘지 않도록 조용히 다운스윙 시도를 걸어야만 순서대로 스윙 체인이 잘 작동된다.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리지만 않는다면
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공을 똑바로 칠 수도 있고 또 빨리 그 클럽 헤드가 휘둘러집니다. 세게 휘두르려고 한다고 해서 휘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퀀싱을 잘 지키기만 하면 빨리 휘둘러집니다. 빨리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빨리 휘둘러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다운스윙을 하려고 하면 샤프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발 힘 좀 빼고 쳐라. 이런 말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시퀀싱을 잘하면 리듬이나 템포, 또 타이밍, 스피드, 스윙 플레임, 임팩 이런 그 스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그 스윙 요소들을 아주 크게 그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스윙의 결과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윙이 어렵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시퀀싱을 잘 해야만 스윙을 잘 할 수 있다. 순서대로 잘 몸을 움직여서 쳐야만 스윙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샤프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스윙을 하는 것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즐겁고 유쾌한 또 더 좋은 스코어를 내는데 참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